안녕하세요. 로즈바게 여러분. 오늘은 점심에 양평해장국 먹으러 왔답니다. 수원의 인계동이 본점이에요. 여기에 굉장히 재미난 글귀가 있는데요. 집에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고 그 다음이 양평해장국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재미있죠? 저는 레몬수를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식사할 때 먹는 물에다가 레몬수를 이렇게 넣어서 먹거든요. 식초처럼 시큼한 이 레몬수 또 식초물을 먹어주면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을 챙길 나이랍니다. 자, 이거 양평해장국 나왔어요. 남편은 양평해장국 먹고요. 저는 내장탕 먹습니다. 이렇게 맨 처음에는 하얗게 나오는데 저는 다대기를 듬뿍 넣어서 빨갛게 만들어서 먹는데요. 이 선지가 굉장히 신선하고 맛이 있답니다. 지점마다 맛이 다 틀린데요. 여기는 용인에 있는 양평해장국인데 직원분들도 친절하시고 특히 내장을 삶으시는 솜씨가 굉장히 탁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 입. 자, 먼저 콩나물을 이렇게 덜어놓고 내장을 이렇게 특제 소스에 찍어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말아 먹는데요. 그래야 국물이 넘치지 않는다고 해요. 자, 이렇게 속 안에 실하게 내장들이 들어있어서 고기가 땡기거나 몸보신을 해야 될 때, 정말 일을 많이 해야 될 때, 힘써야 될 때, 그럴 때 보양식으로 찾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남편도. 자, 양. 깐양과 안 깐양이 있더라고. 맨 처음에 메뉴판에 깐양이 있어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 까만 부분을 하얗게 까서 깐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가격표는요, 해장국 9,000원, 그 다음에 내장탕 11,000원이에요. 가격이 조금 있죠? 이거는요, 무장아찌인데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다른 데는 좀 짜게 하시기도 하는데, 물에다가 헹궈서 먹으면 맛있고요. 이 깍두기도 정말 맛있답니다. 자, 한 입 하셔요. 자, 이제 맛있게 먹고요. 오후에는 허허벌판에 지주 간판과 여러 가지 이제 간판을 하는 작업을 하러 왔는데, 아니 햇빛이 약간 흐리긴 했는데 갑자기 10분 동안 엄청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10분 동안 폭우가 쏟아진 다음에 딱 그쳤어요. 그랬더니 물이 이렇게 많이 시냇물이 되어서 졸졸졸졸졸 도로변에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와, 이 단기간에 자연의 이 생명력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 흐르는 즉석에서 만들어진 시냇물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저 신발 이쁘죠? 저 초록색 좋아하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내려오는 물을 꽉 막아놨더니 금방 이렇게 차오르는 거 있죠? 제가 그래서 또 하나 깨달았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바람이 통할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대요. 사람과 사람도 너무 가까이 지내면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 관계가 오래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 배우네요. 주변에 보니까 소나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와, 이 솔잎에 동글동글동글하게 물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이게 맺혀 있지 않다면 누가 비가 왔다고 제가 오긴들 믿겠습니까? 그죠? 아, 이 소나무는 사시사철 다 푸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나무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도 자연에서 하나 더 배워가는 로즈박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까 선지해장국에 양, 깐양 말씀드렸잖아요. 양하니까 생각나는데 제가 옛날에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을 때 나이가 굉장히 지긋하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저희 거래처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을 저만 보면 박양, 박양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다방 여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저 박양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양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중국의 양귀비의 양자를 따서 통통하고 하얗고 귀엽고 아름다운 사람에게 양을 붙였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박양으로 불렸다는 썰이 있답니다. 그분 눈에는 제가 너무나 귀여운 손녀딸처럼 보였나 봐요. 자, 오늘은 또 좋은 글로 하나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솔로몬 다윗 왕의 아들,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를 가진 왕으로 유명하지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보고 저 깜짝 놀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진리는 확실히 변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아서 더욱 뚜렷해지는. 그래서 진리는 정말 보석과 같은 것 같아요. 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너무나 탁 무릎을 치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거울에 비치는 내 얼굴은 보면서 사람들과 보이지 않는 감정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보이지 않을 거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마음을 감출 때가 많은데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상대방은 이미 그거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얼굴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혼, 영혼의 굴절, 영혼의 모양이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도록 나이 들수록 더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보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로즈밭과 비구경도 하시고 보양식도 먹고 또 오늘도 재밌게 데이트했네요. 좋으셨나요? 전 좋았는데. 오늘도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사랑하는 마음 많이 비추고 사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